네, 자연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전원 속의 현장 매물 생생 중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매물은 2018년 07월 바로 이번 달에 준공을 하고 보전 등기가 완료되는 신축 2층 목조 전원주택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대지가 175평이고요. 건평이 28평, 데크 테라스 부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집 앞으로 한 10평 정도의 아담한 텃밭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남향에 자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한 7분 정도 거리로 접근성도 아주 양호합니다. 새말 톨게이트에서는 15분 정도 거리에 소재를 하고 있는 정남향의 신축 전원주택. 자, 6가구가 들어오는 미니 전원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는 맨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뷰가 좋은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내부 구성은 방이 2개, 욕실이 2개, 그리고 거실과 세탁실, 다용도실, 주방, 그리고 2층에 테라스 공간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석축조 아주 잘 쌓여져 있고요. 대체적으로 정성을 들여 잘 지어진 신축 목조 전원주택입니다. 주변에 이웃들이 현재 세 가구가 집이 지어져 있는데 앞으로 세 가구가 더 들어올 예정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난방은 기름보일러인데 식수는 현재 지하수를 파가지고 맛있는 물을 넣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주방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을 양쪽 사이드로 해가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앞에 전경을 바라보면서 답답하지 않게 아주 시원한 감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주부를 배려한 세심한 부분이 좀 포인트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인덕션 3조짜리 해 놓으셨고, 자, 식탁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아일랜드 이동식 식탁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으로 해서 2평 정도의 넓은 세탁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탁실 뒤로도 사중창 폐허 유리를 해가지고 뒷배경을 또 볼 수 있도록 유리창까지 이렇게 환하게 내놓으셨네요. 자, 목조기 때문에 아주 난방 잘 된다고 하고요. 겨울철에 걱정 없다고 지금 매도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1층 N쪽입니다. N쪽, 방인데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안방 창고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계단 공간도 활용을 했고요. 자, 안방에서 바라온 데크와 앞에 전경이 되겠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2층에 올라왔는데 아주 널찍한 공간입니다. 2층에서도 밖에 자연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시원하게 창들을 다 이렇게 사중창으로 해서 폐허 유리로 마감을 해서 내놓으셨고요. 자, 2층에 욕실 부분 있고요. 손님을 접대하기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독립된 2층 공간, 그 옆으로 한 7평 정도의 사각형, 정사각형 테라스 공간 또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야외 테이블 한 조 갖다 놓으시고요. 주변도 가꾸시고, 담소도 나누시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소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차량으로 7분 거리, 접근성 아주 양호한 위치입니다. 총 6가구가 들어오는 미니 전원 단지 내 위치한 맨 위쪽 집입니다. 전망이 좋은 집. 대지 175평, 올 목조, 건평 28평, 테라스 데크, 텃밭 별도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희망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인데 약간의 조정 여지 있습니다. 약간의 가격 조정 여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현장 답사, 물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 전화번호 010-8082-5989번, 010-8082-5989번, 강원도 횡성 둔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전문중개업소 최영주 소장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파 공인중개사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시안도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또 현장에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